안녕하십니까. 제퍼리입니다. 진짜 요쪽 등급에서는 거의 1인자 차죠. 이거 아시죠? 소렌토 하이브리드. 지금 이거 살라고 해도 진짜 엄청난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, 그리고 그냥 소렌토도 아니고 하이브리드잖아요. 진짜 인기 폭발인 차입니다, 현재. 아, 그리고 또 제퍼리 대표님이 이거를 사면서 저도 또 간이 엄청 많이 타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썬팅 뭐 중요하겠어? 그냥 뭐 딜러표 아무거나 하지 뭐.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둘렀었어요. 그런데 이제 뭐 엄청난 불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. 어떤 거? 막 햇빛 너무 세고 막 더울 때 막 너무 덥고 거기다가 막 사생활 보호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 걱정이 많았는데, 사실 차 살 때 썬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근데 왜 중요한 거야? 아무거나 하면 안 돼? 썬팅을 왜 하냐면은,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요. 거기에 자외선, 가시광선, 적외선이 있어요. 또 자외선은 잘 알죠? 네. 네. 자외선은 우리가 맞으면은 제일 심한 게 노화예요, 노화. 아, 예전에 영상에도 나왔잖아요. 트럭 운전 오래 하신 분 보면은 한쪽은 시커멓고 늙어있고 한쪽은 젊고 이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요즘 나오는 필름들이 이제 자외선 차단까지는 되게 좀 잘해요. 근데 두 번째부터 어떤 것부터 레벨 차이가 나냐? 가시광선이에요. 가시광선은 우리가 썬팅할 때 농도 얘기하죠. 네. 몇 프로를 해드릴까요? 맞아요. 숫자로 얘기하는 거. 네. 전면 30에 측후면 15요 막 이런 거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얘기하는 건데, 좋은 썬팅을 해야만 일단 사생활 보호가 돼요. 안에서 밖은 잘 보이고 밖에서 안은 잘 안 보이고, 그리고 어두운 밤 같은 데서 운전을 할 때도 잘 보여야 돼요. 시인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, 이게 가시광선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. 아, 다음 적외선. 우리가 갑자기 오후 4, 5시 되면 햇빛 난리 나잖아요. 그때 막 엄청 덥죠. 막 그럴 때나 이제 한여름에 차 안에 온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열 차단을 위한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진짜 좋은 필름 우리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제폴몬 사장님한테 또 선물을 드리고자 제폴몬 사장님한테 제가 썬팅을 좀 바꿔드렸어요. 이게 테라룩스 IR 등급이거든요. 지금 조명이 좀 세기는 한데, 일단은 사생활 보호는 어때요? 안에 보여요, 안 보여요? 진짜 안 보이죠? 안 보이네요.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안에서는 솔직히 차주가 보이질 않길 원하고, 나는 밖에 있는 사람 모공까지 봐야 돼. 알죠?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데, 아, 요 테라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인성이 안 보였잖아요. 일로 와봐요. 보여, 안 보여? 보고 싶지 않은데 잘 보인다. 보고 싶지 않아요? 요런 시인성이 되게 중요한데, 요 필름 같은 경우가 진짜 시인성이 최강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테라룩스 이거 필름이 얼마예요? 우리가 썬팅할 때 정말 하이엔드 제품들 알죠?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돈 한 200만원 막 이 정도까지도 가거든요. 중급만 가도 100몇십만원 하고. 근데 얘는 그 200만원 또는 하이엔드보다 더 높은 등급이거든요. 더 좋고. 그런데 얘는 한 100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우리가 여태 이걸 몰랐던 거야. 내 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? 너무 궁금한데요. 많이 뜨겁던데. 그거는 테라룩스 내가 교체해줄게. 네.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성능은 훨씬 뛰어난 거죠. 그러면 굳이 뭐 다른 비싼 하이엔드 필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. 가격도 거의 반값에다가 성능까지도 더 뛰어나 버리니까. 그래서 이따가 그거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긴 할 거거든요. 이따 한번 또 기대해 주세요. 아, 이거 비율이 네. 산타페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같다. 아, 이제 소렌토같이 인기 있는 이유가, 그러니까 산타페도 되게 잘 나오기는 맞아. 했는데 살짝 호불호 갈리잖아요. 얘는 호불호가 안 갈리는 디자인이야. 그리고 우리 제폴물 사장님도 요거를 패밀리카로 해서 산 거거든요. 저는 이거 실제로 처음 봤는데 내부가 엄청 넓더라고요. 여기다 이렇게 이제 아이 태우는 그 카시트 공간이랑 이런 것들은 장난 아니죠. 네. 우리 GV80보다 넓은데? 넓어요. 여기 이렇게 아까 그 테라룩스 썬팅에다가 이 햇빛 가리개까지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는 덥지도 않고 밖에도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. 야, 소렌토 좋긴 하다 차가. 내 차는 어떻게 된 거야? 그만 얘기해. 그러니까 저도 산타페 그런 깍두기 라인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, 얘는 보면은 살짝 뭔가 쿠페 같으면서도 아님 또 일반 SUV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. 근데 정말 호불호가 없는 라인이잖아요. 그리고 특히 얘는 뒷모습이 죽어요. 아, 이거 뒷모습도 예쁘네요. 그러니까 얘는 정말 호불호가 없는 뒷모습.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거의 변한 거는 없는데, 이쪽에 테일램프랑 좀 달라지기는 했고,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그때 출고기 때 보셨지만 그때 반사 필름을 넣어놨었어요. 흰색에 반사 필름을 넣으니까 좀 별로더라고요. 근데 얘는 이제 비반사 필름을 넣어놨거든요. 그러니까 훨씬 더 흰색과 블랙 이 조화가 딱 맞죠. 이 테라룩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반사 필름에 이제 블랙 컬러가 있는데,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런 비반사 필름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블랙 필름이 소렌토랑 잘 어울리는 이유가, 여기에 하이그로시 라인들 있잖아요. 네. 이쪽이랑 여기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서 뭔가 하나가 된 느낌이지 않아요? 소렌토를 사면 이런 비반사에 테라룩스를 하면은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이뻐질 수 있다는 점. 와, 근데 나 밖에서는 진짜 어두웠잖아요. 안에가 거의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. 시인성 어때요? 오,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보인다. 그치, 진짜 잘 보이지? 우와! 저 반대편 유리에 먼지랑 이런 거까지 다 보이잖아요. 사실 전면 30% 측후면 15%에서 좀
안 좋은 필름은요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지하주차장 주차할 때마다 창문 내려야 되고, 비 올 때, 눈 올 때, 특히 밤에 비 올 때, 그리고 습기 찰 때 이러면 빛 반사부터 해서 진짜 어두워서 주차하다 막 바를 것 같은 순간이 엄청 많거든요.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시인성 좋고, 이 전면 시인성 봐요. 보여요?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? 뚫려 있다고? 요즘에 좀 말솜씨 좀 들었는데요? 아니 나 이걸로 해야겠는데 내 것도? 그치? 전혀 답답함 없이 시인성으로 뻥 뚫린 느낌 딱 보여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혹시 저 테라룩스 시공해주신 사장님이세요? 네, 맞습니다. 저게 일단 프라이버시 보호가 장난 아니네요. 네. 밖에서는 진짜 아니 안 보였는데, 네. 안에서는 밖에 너무 잘 보여요. 아, 네. 밖에 있는 겁니다. 분들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되는데요?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는데, 이거? 네, 우리가 지금 또 한겨울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다른 거는 테스트가 가능한데, 네. 저게 또 한여름에 얼마나 또 열차단이 가능할지. 맞습니다. 여름에 죽거든요, 진짜. 네. 난 분명 썬팅을 했을 때 안에가 그냥 찜통이야. 네. 네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주신다고 해가지고. 아, 네.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그냥 손을 한번 살짝 대주시겠어요? 여기요? 네. 아, 이게 맨 유리? 네, 적외선 라이트입니다. 아, 제가 보통 희승차 타잖아요. 네. 이런 유리예요. 네.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요 느낌? 아, 살짝 뜨겁다. 네. 네. 뜨끈뜨끈하시죠? 네. 맨 유리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아마 기존의 아우디 차량에 이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. 네. 제 차량이 요 정도 등급이에요. 아, 여름에 그래서 제가 항상 땀을 흘려요. 네.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 일단 한 100만 원대 필름. 오, 요거 점점 열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네요. 요거는 이제 하이엔드 필름 보통 200만 원 정도 시공하시는. 제 지인분은 이걸로 했거든요. 예. S580에. 그때부터는 진짜 거의 좀 많이 안 느껴지네요. 예. 여기 이제 이번에 시공하신 테라룩스 IR 등급 필름입니다. 안 느껴져. 이게 이 정도로 열차단이 되는 거예요? 예, 확실히 잘 되고요. 제가 이거 아무리 근데 말로만 설명드려도 네.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은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. 요거 좀 열차단 측정기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. 또 재벌이 뻥치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? 네. 이게 열 측정하는 거예요? 네, 열 측정하는 거고. 요 수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? 제곱미터 면적당 네네. 열이 얼만큼 들어오냐인데 요거를 가까이 붙이면은 이제 열이 이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떼면 떨어지니까 네. 사실 같은 기준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. 상대적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가장 기본이 956 네. 막 959 이 정도 나왔는데 네. 요 정도 수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열이 받는 거예요? 지금 손을 이렇게 대고 느껴보시면 아마 8월 달에 네. 뭐 30도 이렇게 되는 거리를 걸을 때 뺨에 느껴지는 태양빛의 열기 정도. 스치기만 해도 짜증날 때? 스쳤다 하면 한바탕 싸울 그 정도? 그렇죠. 약간 따끔따끔하다. 아, 그래서 사실 요거 이제 맨유리 상태입니다. 맨유리가 한 900대 나오고 900 네. 중반.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아우디 차량에 했던 네. 네, 제 차량 거의 뭐 절반 정도로 그래도 줄어드니까 그래도 효과가 아예 나쁜 건 아닙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어쨌든 짜증이 났다 안 났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100만 원대 정도 하는 아 100만 원대 거기서 와, 또 절반으로 줄어들죠. 절반씩 뚝뚝 떨어지네요. 네, 확실히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급 이게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하죠. 그렇죠. 아. 마지막 저희 테라룩스 같은 경우는 두 자리네요. 예, 거기서 또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까 시베리아예요? 와, 두 자리까지 떨어들어. 와, 진짜 내 테라룩스가 열차단율이 제일 높네요, 그러면. 그렇죠. 아. 뭐 현존하는 필름 중에서는 네. 뭐 최상급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여태껏 테라룩스 왜 몰랐던 거예요? 워낙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. 사실은 이제 테라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필름인데 네. 워낙 이제 다양한 필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자동차 업계 생활을 하면서 네. 이런 썬팅도 진짜 많이 했는데 테라룩스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제대로 듣고 네. 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. 열차단율 좋은 거 너무 좋고 네. 저는 특히 또 시인성 좋은 거 네. 와, 이런 게 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. 이쪽에 이제 필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왼쪽 게 그 아까 얘기했던 하이엔드 한 200만 원 돈 하는 거 그렇죠. 네, 그게 달려있고 요게 오늘 테라룩스 IR 맞습니다. 요게 한 100만 원대 네. 반값이네요. 네. 일단은 우리 카푸 분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네, 반값? 테스터지로 네. 한번 이렇게 열이 있으면 아. 이런 식으로 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네네. 둘 다 열차단이 좋아서 바로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죠. 네네. 근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쪽이 그 한 200만 원 돈 하이엔드고요. 이쪽이 테라룩스.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나죠. 네. 아. 네. 이렇게 실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와, 나 이렇게 실험으로 보여주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. 맞습니다. 이게 네. 사실 제가 이런 열 테스트할 때 쓰는 이런 시트인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왜 여태 안 알려준 거예요? 왜 이제 알려주세요? 지금 GV80 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. 네.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야. 토렌토 하이브리드. 어때? 지금 전기로만 가잖아요. 뭐 소리 지금 들려요? 요 앞에 차 보시면은 이게 IX60이네. M60.
이건 완전 전기차잖아요. 사실 충전이라든지 뭐 아직 막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진짜 요즘 초인기차는 하이브리드죠. 전기로 가고 싶을 땐 전기로 가다가 엑셀 밟아주면 바로 엔진 게임. 어때요? 그리고 진짜로 좋은 게 이 정면이랑 측면 보면은 이 시인성 보여요? 옆에도 15인데도 와 이런데도 밖에서는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지 아예.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좋아하냐면은 그래 성능 이렇게 좋아지고 시인성 좋아지고 열차단 좋아져서 가격이 더 올랐어. 그래 좋으니까 비싸겠지 더 좋겠지 하겠지만 당연히 뭐 가격이 오르면 뭐 그래 더 좋으니까 오르겠지 하겠지만 근데 이거보다 성능이 좀 안 좋은 다른 브랜드 하이엔드도 거의 가격이 200만원대니까 거의 반값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가격적인 측면이 너무 좋은 거죠. GV80에도 이거 달면은 만족스럽겠는데요. 전 태어나서 이런 선택은 처음 봐요. 뭐 다 됐네 이거. 아 진짜로. 아 이 정도로 시인성이 좋은 거? 어. 그리고 열차단 지금 햇빛 쫙 비춰오는데 어때? 햇빛 안 느껴지지 잘? 네. 송PD가 걱정하는 게 뭐야? 와, 노화. 그치 노화. 우리 젊게 살 수 있는 거야? 실내도 예쁘고 산타페보다 좀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지? 여자가 봐도 좀 호불호 없이 이쁘다는 생각이 들지? 이건 진짜 호불호가 없다. 누가 봐도 어 괜찮네 이런 느낌. 아 그리고 또 파노라마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들이랑 이런 데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. 공조 버튼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나뉘고 필요한 것들은 이런 데 바로 직관적으로 버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외관 디자인 면으로는 소렌토가 아직은 산타페를 이기지 않나. 판매량이 일단 그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잘 샀다. 이게 왜 많은지 알겠다. 이게 바로 지하주차장이거든. 이 지하주차장에서 시인성 어떤 것 같아요? 너무 잘 보여. 너무 잘 보이지? 밖에서는 진짜 안 보였는데. 사실 여기서 창문 열 필요 있겠어 없겠어요? 전혀 없어요. 전혀 없지. 나 우리 GV80만 해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맨날 창문 열잖아 양쪽 다. 아우디도 열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후면 주차할 때 혹시나 박을까봐. 근데 이 차는 그럴 필요도 없이 유리에 비친 사이드미러도 한번 봐봐요. 어때? 지금 막 나온 차 같아. 우리 시승차 받은 것 같아? 그 정도야. 후면 주차할 때도 걱정이 없어요. 너무 잘 보이니까. 아 진짜 시인성 좋은 게 진짜 되게 중요하구나. 일단 중요한 게 나는 사실 썬팅하면 열차단만 신경 쓰고 했었는데 요 시인성이 진짜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깨달아요. 요 테라룩스 야 이거 홍보만 좀 되면은 진짜 많이 찾겠는데 특히 뭐 소렌토 차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차주분들도 요 썬팅으로 한번 교체 한번 해보세요. 일단 하이엔드의 반값 가격에 요 정도 성능을 내다니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. 요 고정 댓글란에 요 테라룩스 정보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거 진짜로 좋아요. 근데 중요한 게 있어. 뭐? 지금 여기 어둡긴 어둡지만 그래도 불이 켜져 있잖아. 밤에 한번 해봐야 되는데. 밤에 또 시인성이 좋아야 되거든. 오늘 비나 눈까지 왔으면 좋겠다, 진짜. 지금 이제 제가 차 전달을 하고 딱 타봤는데 진짜 밝죠? 장난 아닌데요, 이거? 네.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밤에 한번 또 타보러 나왔어요. 이거를 어느 정도 시인성이 좋은지 측면이랑 봐도 이 사이드미러가 되게 잘 보이죠. 창문 열 필요가 없잖아요. 네. 원래 보통 측면 15 정도 하면 무조건 이렇게 창문 내렸어야 되거든요. 그죠.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이 전면 한번 봐봐요. 일단 빛 번짐이랑 이런 게 좀 없고. 아니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차할 때 이거 무조건 내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. 전에 있던 것도 사실 한 100만 원 정도 들였던 건데 한 차원 다른 그런 선팅지 같네요. 제폴문 대표님이 또 굉장히 또 마음에 들어하니까 뿌듯하네요. 송PD도 이걸로 그냥 무조건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. 야 밖에서는 안에가 보이지도 않아? 안에서는 거의 선팅을 안 한 것 같이 딱 그렇게 보였었는데 아까 이제 하이그로시와 이 검정색 필름이 딱 조화가 되니까 오히려 또 새로운 차로 변신한 느낌이에요. 야 실내가 안 보여. 사람 누가 타는지를 모르겠어요.